네, 오늘은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소중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소중함을 망각하고 소홀히 여기곤 하시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불행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식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식생활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식생활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을 뻔했다가 음식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때 식생활이 부쩍 나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당시 제가 하는 일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과자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늘 과자 속에 파묻혀 살았어요.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 업무 중에 중요한 것으로서 그 소위 관능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과자를 직접 먹어보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과자 탐지가가 돼버렸고 중독에 빠진 겁니다. 사실 과자 만든다고 해서 다 그렇게 과자를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먹어도 되거든요. 관능검사 할 때. 근데 저는 그때 유독 남들보다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과자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뭐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즐겨 먹었고 마시는 건 청량음료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해성이 빨리 나타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과자도 끊고 그리고 식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시 건강이 뚜렷하게 좋아진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글 쓰고 뭐 강의하고 하면서 그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가님 저희 두 번째 출연이시잖아요. 예. 네. 뭐 최근에 근황 어떠신지. 네. 요즘 다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강의 요청이 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한동안 거의 못하는 정도였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강의도 좀 하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다 다시 또 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드릴 수 있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 냈던 책 그걸 다시 개정판도 또 준비하고 나름대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해주실 얘기가 이제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인데 이거 이제 개정판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는 건가요? 따로 뭐 이렇게 크게 추가된 것보다는 요즘에 새로 나온 인기 제품들 그런 거로 몇 가지 더 추가로 좀 다뤘고요. 너무 좀 진부하다 싶은 내용은 좀 뺐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조금 다뤘고요. 네. 그리고 좀 읽기 좋게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군더더기도 좀 없애는 쪽으로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 원래 1권, 2권으로 나왔었잖아요. 예. 그 뭐 1, 2권을 합쳐서 나오진 않고 1권에 대한 개정판이요? 일단 1권만 개정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 영상 올라가고 나서 가장 많이 달리는 뭐 악플 같은 악플이 이제 그럼 이제 먹을 게 뭐 있냐. 예. 그럼 작가님 과자를 안 먹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작가님 과자를 안 드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과자를 무조건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물질이 사용된 그게 주로 식품 첨가물들인데 이 식품 첨가물들이 사용된 과자는 그 주원료가 다 정체불명의 수입 정제 원료들이에요. 그걸 이제 식품 첨가물 넣어가지고 이제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해로운 원료, 해로운 식품 첨가물들을 사용한 그런 나쁜 과자를 제가 부정하는 거지. 그 과자 중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산 농산물 쓰고 식품 첨가물 최대한 배제하고 그 건강을 생각하고 만든 그런 웰빙 개념의 과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과자는 더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럼 웰빙 과자라는 게 대체 어떤 형태의 어떤 과자예요? 쉽게 말해서 자연식품 철학이 살아 있냐 없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곡률 써도 최대한 통곡률을 쓰고 채소 과일 그대로 살리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뭐 견과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다가 맛도 내고 영양도 살리고 뭐 해산물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대로 쓰고 이제 반드시 안전하게 어떤 원하는 효과를 낸다 이거죠. 맛도 뭐 인공조미료 향료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쪼물락쪼물락 해서 낼 게 아니고 네. 안전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고소한 맛도 낼 수 있고 감칠맛도 낼 수 있거든요. 네. 색깔도 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색깔도 예쁘게 내자고요. 먹어주스럽게 만들자고요. 네. 그런데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소, 과일 뭐 이런 자연 소재 이용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쁘게 색깔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존료 같은 거 이게 방부제 아닙니까? 네. 또 뭐 을에 쓰는 거로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신선식품에는. 네. 근데 꼭 그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쓰지 않고도 요즘에는 콜드체인도 잘 발달돼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포장 방법 같은 것도 개선하고 그러면은 해로운 물질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유통기한을 길게 늘릴 수도 있어요. 다 방법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만든 친환경 가공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 매장에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 친환경 그 매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뭐 친환경 매장이라는 게 대체 뭐야? 왜냐면은 우리가 뭐 대형마트는 그냥 익숙하지만 예. 뭐 친환경 마트라는 거 본 적도 사실 없고 가본 적도 없으니까 어디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암만 해도 뭐 일반 슈퍼나 편의점이나 뭐 마트나 그런 데보다는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네. 근데 잘 찾아보면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뭐 생협 네. 같은 데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민간업체 중에서도 유기농을 지향하는 매점들을 직접 운영하거든요. 그런 데가 대개 보면은 교통이 좋은 데는 대개 세가 비싸니까 네. 골목길 안쪽에 이면도로 쪽에 그런 데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그냥 별로 관심 안 가지면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웬만한 도시에는 다 있어요. 네, 그런 거 관심 가지고 찾아보면은 의외로다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 뿐이다. 약간 일반인들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꼭 굳이 오프라인 매장을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는 온라인에도 보면은 그런 친환경, 친건강을 모토로 하는 그런 매장들도 많이 있어요. 온라인으로서. 네. 그런데 이제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관심 가지고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웰빙 식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뭐 온라인을 좀 주로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가시나요? 저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다 쓰는데 네. 한 7대 3 정도? 온라인은 70%, 아. 오프라인은 한 30% 정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네. 그거 이제 좀 배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 중간에 더 필요한 게 있다든가 아니면 빠진 게 있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 동네도 있어요. 네. 오프라인 매장도. 그럼 거기 가서 추가로 사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좀 이제 그 좋은 과자는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먹기 싫은 과자는 어떤 과자들인 거예요? 먹기 싫은 과자? 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과자일수록 먹기가 싫습니다. 이거는 당류는 별로 안 들어가요. 네. 스낵 제품인데 아주 네. 유명한 새우맛 스낵 있죠. 아. 정제가공유지는 들어가요. 이게 주얼주가 밀가루입니다. 네. 근데 먹어보면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아주 구수한 게. 네. 그 비결이 조미료하고 향료예요. 물론 다른 첨가물들도 있고. 특히 많이 팔린 과자일수록 더 경계해야 된다는 게 오늘날 우리 과자 업계의 현실입니다. 보통 보면 뭐 공장 과자라고들 그러는데 나쁜 네. 과자 얘기할 때 네. 일반 그 대중성 있는 과자들이 되게 그 비슷해요. 저는 거기에는 반드시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그 과자라도 그런 해로운 물질도 쓰지 않고 네. 만든 그런 과자 그런 과자는 저는 열심히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과자들이 뭐 예. 무슨 맛을 내기 위해서 사실 이제 뭐 아까 뭐 새우 맛을 말씀하셨지만 예. 그러니까 새우를 먹으면 새우 맛이 당연히 나는 건데 이제 밀가루에 새우를 안 넣고 이제 새우를 맛을 내려다 보니까 첨가물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되게 그런데 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우 맛 제품에는 새우가 들어가긴 해요. 네, 들어가요. 새우 들어가죠. 가루가 들어가긴 해요. 네.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맛 잘 안 나와요. 그쵸. 맛 내는 건 새우 향이에요. 그리고 구수한 맛은 조미료고. 그러니까 새우향에 그 화학 첨가물을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새우향 자체가 화학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향료가 수많은 화학 물질을 섞어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천연 향료는 천연 소재에서 만들긴 하지만 결과 물질은 똑같습니다. 화학 물질 섞여 있는 상태. 네. 그게 바로 향료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과자를 만드는 이제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그런 거 없이는 뭐 유통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과자를 못 먹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럼 화학 첨가물 없이 어떻게 과자를 만드냐 현대사회에서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구동성으로 업계에서 하는 얘기죠. 네. 첨가물 쓰지 않으면 가공식품 만들 수 없다. 네. 선물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청감을 안 쓰고도 얼마든지 가공식품 만들 수 있고 오히려 청감을 쓰지 말아야 더 훌륭한 가공식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맛내기 위해서 조미료향료 꼭 써야 되나요? 유능한 요리사의 요리 비방서 속에는 네. 조미료 없어요. 향료도 없어요. 그런 거 손대는 요리사라면 그 유능하다 할 수 없어요. 사이비 요리사라고 봐야 돼요. 네. 색깔 내자고요. 예쁘게 내자고요. 먹음직스럽게 만들자고요. 안전하게 만들자고요. 자연 속에 정답이 다 있어요. 수많은 산도절제를 비롯해서 유화제 이런 거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를 쓰지 않으면 이제 조금 다시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연구가 필요해요. 네. 아니면 시설 투자도 따로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좀 번거로워요, 그게. 그 번거로운 게 싫다는 얘기예요. 연구하기가 싫다는 얘기고 노력하기가 싫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같이 간단하게 식품첨가물 넣어서 조물락조물락해서 만들어내도 소비자들이 잘 사먹는데 굳이 뭐 그렇게 어렵게 번거롭게 만들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들을 가득 차 있다고요. 실제로 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비자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의 연구의 방향이 더 맛있는 과자를 더 싸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첨가물을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어떤 원하는 효과를 가장 간편하고 값싸게 낼 수 있는 게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품첨가물에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소비자 건강은 사실 뒷전이에요. 먼저 우리 회사 매출액이 먼저고 우리 회사 마켓쉐어가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까 이게 최선이거든요. 업체로서는 결국은 그런 생각이 회사의 100년 대기를 위해서는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된다 이거죠. 작가님이 말씀하신 방향은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쪽으로 이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기업이 이윤을 남기려다 보니까 이제 어쨌거나 더 값싸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첨가물이 이제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가물에 손을 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소비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원래는 이제 그 바꿀 수 있는 주체는 식품업계인데 네. 그 식품업계가 오늘날 보면은 다 기술력도 있어요. 재력도 있고요. 네. 맛만 먹으면 얼마든지 첨가물 안 쓰고 훌륭하게 가공식품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소비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이제 첨가물이 들어간 과자들을 선택 안 한다. 이러면은 야, 이게 안 팔리네. 그렇죠. 돈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안 사서 이게 아닌가?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천연 원물 넣어볼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꼼꼼히 살피고 아 이거 식품첨가물 뭐가 들어갔네? 그럼 이거 안 사 먹어. 근데 여기는 채소, 과일 많이 들어갔네? 이거 통근료도 썼네? 뭐 미역, 김 같은 거 그대로 다 넣었네. 견과류도 넣고 그랬네. 우유도 그대로 썼네. 이런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한다라는 게 이렇게 전달이 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식품회사들이 만들어요. 근데 그 업계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민감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저는 궁금하긴 해요. 그 소비자들의 그 반응에 따라 기업들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거는 그 마케팅부라고 있어요. 네. 식품회사에는 모든 제조업체에서는 거의 다 있겠지만은 특히 식품회사에서는 마케팅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거든요. 네. 그 마케팅 부서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소비자의 의식 변화입니다. 소비자들이 뭐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나, 어떤 제품을 선호하나. 네. 이게 여기에 늘 촉각을 곤두세워요. 그래서 미묘한 변화라도 바로 캐치를 반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거기에 맞게 일단 제품을 설계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광고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그 소비자의 그 반응, 실제로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해요.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고 또 각종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네. 그 소비자 반응들 네. 일일이 다 모니터링하고 그래. 지금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전히 구태연하게 가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이제 그 웰빙 식품 바람이 불 때 그때 네. 가공식품 판매가 뚝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친환경 가공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선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네. 뭐 그때도 이제 그냥 무늬만 친환경 식품이지 엄밀히 말하면은 친환경 식품을 할 수는 없었는데 네. 변화의 양상을 조금 보였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지금 없어졌어요. 그 변화의 바람이 다시 또 없어져 버렸어요.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관심 갖다가 한동안 또 관심을 접으니까 금방 또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계속 관심 가지고 더 지속적으로 민감
하게 반응을 했으면은 네. 아마 지금 훨씬 더 식생활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제자리로 돌아간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가격이 좀 뭐 비싸진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원래 그 이미 청감을 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 바꾸면 맛도 좀 바뀔 거 아니에요. 일단 네. 제일 큰 거는 네. 당시 그때가 한 20년쯤 전이니까 네. 그때 주력 소비자 계층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가지고 예전에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식생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해롭지 않은 식품들을 선택해서 소비를 하시는데 새로 이제 소비시장에 진입한 그 젊은 세대들은 이미 어릴 때 입맛이 잘못 길들어 있으니까 네. 입맛에 맞는 청감을 이 남용된 가공식품을 계속 더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물론 입맛이 이미 잘못 길들었으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웰빙 식품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품은 입에 맞질 않는 거예요. 맛이 없죠. 예, 입에 맞질 않는 거예요. 네. 그냥 그동안 입에 맞도록 먹어온 그 청감을 들어간 그런 식품들을 계속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판매량이 어쨌건 이렇게 나와주니까 이제 그 제품을 그러니까 다시 소비자들이 원위치 됐구나 싶으니까 소비자 기업 채소들도 신제품 낼 때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간 거죠. 일단은 첨가물 같은 그런 해로운 물질을 쓰고 값싼 저급 원료를 쓰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일단 단가가 또 떨어지죠. 네. 그렇죠? 값이 싸고 대량 생산이 또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또 편리하고 소비자들로서도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그쪽으로 그냥 쉽게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살짝 딴 얘기긴 한데 그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아스파탐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 아스파탐이 이제 먹어보면은 끝에 이제 쓴맛이 있다. 저희 아세솔팜 칼륨. 아, 아세솔팜 칼륨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스파탐은 쓴맛은 없어요. 쓴맛은 없어요? 예. 아세솔팜 칼륨이 좀 쓴맛이 뜹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예. 어떤 유튜버가 그 가루를 먹었는데, 가루를 생으로 먹었어요, 그냥. 아. 써!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아, 그냥 먹으면 쓰죠. 그냥 먹으면 쓴 거예요? 그냥 먹으면 쓰죠, 그러면. 단 거 아니었어요? 조금 먹어야 단 거지. 단맛이 강하면 쓰기 느껴져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스파탐은. 네. 이제 정상적인 농도로 넣으면은 쓴맛은 없어요. 근데 아세솔판 칼륨은 조금 쓴맛이 떠요. 그냥 농도를 그 맞춰도 아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합성감미료를 그냥 먹으면 어휴 무척 써요. 아니 설탕에 보통은 200배 300배 감미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200배 300배니까 엄청 달겠구나 생각하는데 그 단맛이 무척 강하다 보니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쓴 거지. 쓰게 느껴지는군요 그게. 사카린은 아마 그냥 드신 분 계실 거야. 사카린 맛 그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써요 그냥 드시면. 그 이제 희석하면 단맛이 느껴지는. 이제 희석해야죠 그걸. 작가님 이번 책에서 이제 그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글로벌 아이스크림 업계인데 예. 그 기업의 상속자가 이제 모든 것을 거부했다. 거부했다는 건 이제 그 기업을 안 받겠다고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재벌 회사 얘기인데요. 그 미국 회사죠. 지금 이제 다국적 기업인데. 이 회사 창업자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50대 중반에 심혈관 질환으로 숨졌어요. 네네. 한참 일할 때죠. 근데 문제는 나머지 창업자 한 분도 건강이 무척 안 좋았다는 거예요. 고혈압에다가 비만에다가 당뇨병 증상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창업자 슬하에 외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일한 상속자죠. 근데 그 아들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이뤄온 아이스크림 왕국을 이어받지 않겠다. 아버지 아이스크림 사업 접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 젊은 아들은 아버지하고 아버지 사업 파트너가 그동안 아이스크림 사업을 벌여오면서 아이스크림 무척 많이 먹어왔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 사업을 이어받으면 자기도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고 그럼 건강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명예보다는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이제 결국 그 창업자 그분도 나중에는 아이스크림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을 되찾았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꽤 그래도 오래 사셨어요. 재미있는 거는 이 젊은 아들, 네. 젊은 아들 이름이 이제 존 로빈스예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여기 건강 전도사로서 또 환경 운동가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아들이 또 있어요. 아들 이름이 오션 로빈스예요. 네. 그분도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요. 건강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아이스크림 왕국에서 생산하는 아이스크림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비틴하게 팔리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창업하신 분, 그 다음에 창업자 가족들은 아이스크림 일절 먹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여기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그럼 아이스크림 내가 다 그렇게 나쁜 건가? 아이스크림 무조건 나쁜 가고 싶은가?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자체는 좋아요. 잘만 만들면. 시중에 우리가 흔히 즐겨 먹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스크림들 해로운 식품 첨가물 범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쁜 지방, 그 다음에 나쁜 당류 무척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거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두 번 먹어가지고 괜찮은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먹으면 반드시 위험성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은 그 아이스크림도 착한 아이스크림집이라고 요즘 우리나라에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좋은 원료 쓰고 첨가물 최대한 배제하고 만든 네. 그런 아이스크림집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스크림은 괜찮아요. 그 아이스크림에 뭐 주로 들어간 첨가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이스크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아이스크림. 크림을 얼린 겁니다. 그죠? 네. 그럼 크림은 뭡니까? 우유의 유지방을 휘핑시킨 겁니다. 네. 대표적인 육아공품이에요, 아이스크림이. 근데 우리가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들, 우유 안 들어가요. 들어가더라도 생생육으로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해로운 정제가공 유지. 거기에다 첨가물 넣어가지고, 모양만 크림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색소, 향료, 뭐, 유화제, 증점제. 예, 이런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겉모양만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특히 첨가물 중에 해로운 게 이제 유화제가 무척 많이 사용되는 거고 이게 합성유화제거든요. 네. 유화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점제로서 카라기난이라는 물질을 쓰는데 이게 발암성이 있는 염증 유발 물질이에요. 이런 그 물질이 아이스크림에 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 쓰지 않고 만든 그런 웰빙 아이스크림 그런 걸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이지만 또 책무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아이스크림 기업 상속자 그 기업에서 만드는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죠. 고급 아이스크림 통하죠. 네. 네. 슈퍼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은 뭔가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더 상황이 나쁜 건가요? 지금 그 유명 브랜드 제품에는 거기는 우유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네? 그 점만 다르지 네. 다른 첨가물들 똑같이 다 들어가요. 우유 함량이 어느 정도냐 네. 그 차이라고만 보시면 되고 일반 슈퍼나 뭐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데는 우유가 뭐 생생육으로 조금 들어가고 뭐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뭐 첨가물로 치면은 네. 뭐 유명 브랜드나 뭐 이름 없는 네. 영세 업체 제품이나 네. 55-10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원리는 똑같다 결국. 예, 결국은 똑같아요. 그럼 아이스크림 작가님 어떤 걸 드시나요? 저는 이제 찬 식품은 되도록 이제 안 먹는데 네. 저는 제가 이용하는 그 친환경 식품 매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아이스크림 사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 가끔 주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는 네. 주로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거긴 첨가물 안 써요. 안 쓰고 진짜 우유 써요. 네. 과일 써요. 채소 써요. 라벨 보시면 금방 알아요. 라벨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는 그 라벨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써 있어요? 우유, 네. 유지방, 뭐 사과, 딸기, 채소, 과일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아이스크림에는 현미를 갈아가지고 네네. 그걸 죽처럼 만들어서 넣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먹으면 식사 한 끼 대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아, 현미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저는 뭐 그런 친환경은 아니고 그 현미로 만든 그 젤라또를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착한 아이스크림집이 있어요. 네. 그럼요. 그 작가님이 그 실제로 이제 가공식품을 끊고 나서 그 느끼신 변화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것들을 실제 몸으로 직접 체감하셨나요? 제가 이제 책에 언급한 게 중에 10가지인데. 네. 그걸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마 주전부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실 텐데 되게 밥맛이 잘 없으세요. 그런 분들은. 저도 그랬었는데 과자를 끊고 나니까 일단 밥맛이 좋아지더라고요. 밥맛이. 그리고 밥맛이 좋아져서 그런지 소화가 잘 돼요. 전에 그 과자 이제 많이 먹을 때는 늘 더부룩했었어요. 근데 그 증상이 없어지고 아주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이 제가 아주 변비 때문에 좀 고생했어요. 네. 만성 변비였었어요. 변비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식 생활 하는 분들은 아마 금방 동의해 주실 겁니다. 네.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잤었는데 과자를 끊고 나서부터 나쁜 음식들을 멀리 하면서부터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숙면을 취하다 보니까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나요.
아침에 제가 아침에는 그냥 천근만근 몸이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늦게 일어났는데 원래 제가 아침형 인간이었었어요. 어릴 때는. 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그랬다가 과자를 끊고 나서부터 다시 잃어버린 새벽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피로가 엄습했었어요. 그 만성 피로 증상이었었는데 피로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집중도 잘 되고 예? 예.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사실이 뚜렷이 관측이 됩니다. 겨울이면 늘 감기 달고 살았어요. 근데 그 후부터 감기 안 걸리는 거예요. 걸리더라도 그냥 기침 몇 번 하고 말아요. 면역력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게 뚜렷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제가 과자에서를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데 네. 제 협심증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협심증이 뭡니까? 심혈관 질환 초기 상태인데 네. 이게 점점 심해졌었어요. 이건 진짜 아니 건강으로서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상황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그 진단을 받고 그냥 바로 이제 결정을 내린 건데. 이게 서서히 없어지더니 그 후로 지금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 전혀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건데 치아 건강이 엉망했었어요. 당시에 제거 회사 근처에 아마 치과 의원 차리시면 아마 잘 될 겁니다. 치과 네. 선생님도 혹시 계시다면 되게 그 제거 회사 관계자들이 치아 건강이 안 좋아요. 기술직 쪽에 있는 분들이 치아 건강이 다 안 좋은데 저도 치아 건강이 엉망이었었어요. 이가 시려가지고 찬물을 못 마실 정도였어요. 또 양치를 할 때면 늘 그 출혈 현상이 나타났어요. 네. 근데 그 후로 잇몸이 좋아진다는 게 느껴져요. 잇몸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는 아니에요.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출혈 현상도 없어지고 시리지 않아요. 이가 지금 찬물도 잘 마셔요. 이렇게 몸이 변화가 10가지 정도 나타났는데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요약해 본다면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뭐 실제로 이제 건강검진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수치들이 정상으로 다 돌아왔나요? 그럼 수치 돌아왔죠, 당연히. 물론 다 돌아왔습니다. 그 이제 라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이제 라면이 사실 이제 많이 먹잖아요. 요즘 종류도 워낙 많고. 너무 그리고 또 라면도 술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네, 이 라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인스턴트 라면인데요, 그죠? 일단 국물 맛, 우수한 국물 맛이 생각나시죠? 쇠고기 국물 맛, 이게 감칠맛인데 이 감칠맛이 바로 MSG를 비롯한 그 인공조미료의 작품이라는 거 그거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물론 향료도 물론 들어가고 요즘에는 MSG 쓰지 않았다고 표방하는 라면들이 덜어 있는데 네. 거기에는 MSG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다른 인공조미료가 대신 들어가요. 그나물의 겁밥이에요. 다른 조미료가 들어간다. 그렇죠. 다른 인공조미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여기에 이제 첨가물들 특히 산도조절제가 많이 들어가요 라면에. 산도조절제에도 인산염이 주로 사용되거든요. 이 인산염이 우리 몸에 미네랄 흡수를 저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인산염을 많이 먹게 되면 대표적인 미네랄인 칼슘 결핍증에 걸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또, 면발을 아주, 그,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빨리 익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성전분이랄지, 네. 아니면 무슨 검류 같은 그런 정전제들이 또 많이 사용돼요. 이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 향료, 제품에 따라서 색소, 감미료, 이런 것들, 뭐, 산화방지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바로 인스턴트 식품이 이제 첨가물 범벅일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라면에는 특히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그 국물이 되게 짭짤하잖아요. 네. 짭짤하다는 거는 이제 소금이 많이 사용되는 건데 소금 중에서도 정제염이 무척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정제염도 첨가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때 첨가물 같이 사용되니까 첨가물로 봐야 돼요 그것도. 네. 예, 정제염이 나쁜 거예요 정제염이. 그 정제염을 또 너무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라면 국물이 뜨끈하지 않습니까? 네. 그 뜨끈한 상태로 먹어야 또 라면 국물을 제대로 느낀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식품 첨가물이 뜨끈한 국물 안에 녹아 있을 때는 유해성이 훨씬 더 커져요. 왜냐하면 이게 화학물질들이지 않습니까? 네. 화학물질들이 온도가 뜨거울 때는 가만히 안 있어요. 화학 변화를 막 일으켜요. 엉뚱한 화학 물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해성이 훨씬 더 커진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화학물질의 칵테일 효과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라면에서 더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면도 잘 보면은 그 라면 국물도 그 집에서 직접 자연 소재를 이용해서 우려내서 만들고 네. 미원도 거기서 칼국수 만드는식으로 직접 만들고 다른 첨가물도 최대한 쓰지 않고 만든 이러한 인스턴트 라면이 아닌 그런 라면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일본. 라면은 저는 좋다고 봐요. 일본의 전통 라면집이 되게 그런 식입니다. 네, 뭐 돼지 사골 고아서 만들고 이런.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그런 웰빙 라면집들이 더러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라면 먹고 싶으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그냥 그 대량 생산하는 그 인스턴트 라면들 그거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제. 비빔면 같은 거는 그래서 좀 우리가 차갑게 먹으니까 일반 국물 라면보다 좀 건강한 건가요? 이제 대개 생면이죠, 그런 것들은. 생면이 많고 생면이 아니더라도 인스턴트 면이라 하더라도 네. 이제 주로 식품 첨가물들 국물에 많이 녹아 있으니까 국물을 안 먹는다면 그나마 좀 낫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거기도 맛을 내고 또 이제 색깔도 불그스레하게 만들어야 더 먹음직스러워지니까 네. 그런 것들도 다 일반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 첨가물들이 사용돼요. 근데 저는 일반 국물 있는 인스턴트 라면 특히 컵라면 같은 거 네. 예? 그런 거보다는 비빔라면이 그나마 조금 낫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다지 크게 이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청가물들은 네. 비슷하게 사용되니까. 그럼 만약에 그냥 뭐 작가님께서 불가피하게 네.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에 딱 하나 있는 그 무슨 네. 라면을 먹게 됐다. 예. 그 이거 어떻게 끓여 드시겠어요, 이거? 일단 그 면을 꺼냅니다. 네. 냄비에 넣고 푹 끓여요. 네. 네. 끓여서 그 물은 따로 버려요. 그 면 속에 있는 청가물이 상당히 녹아 나올 거거든요. 네. 다시 또 이제 새물을 넣고 끓여요, 다시. 그 상태에서 수프는 최소한으로 넣습니다. 수프는. 뭐, 거기 들어있는 수프 다 넣으면 절대로 안 돼요. 거기 한 3분의 1? 3분의 1 이하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배추, 당근, 양파, 뭐, 시금치, 필요하다면 콩나물 같은 것까지. 이런 거 넣고 같이 넣고 끓이겠습니다. 그렇게 넣고 끓이겠습니다. 그렇게 먹겠습니다. 거의 유해성이 다 사라진다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 라면을 통해서 우리가 채소를 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먹고 김치하고 같이 이제 먹는 거예요. 김치도 제대로 싱겁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수프 조금 넣으면 맛이 싱거워지는데 그때 다른 반찬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 라면은 암만 인스턴트 라면이라도. 라면이 짜잖아요. 예. 이제 김치도 짜고. 예. 소금 염분에 대해서도 좀 뭐 댓글에 달리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소금 상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천일염이 있고 정제염이 있습니다. 그 라면에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정제염이에요. 네. 이 정제염은 성분이 네. 딱 두 가지예요. 나트륨하고 염소. 이 두 가지만 있어요. 네. 이 나트륨하고 염소 자체는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네랄을 섭취할 때 어떤 특정 미네랄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요. 해롭게 작용해요. 부작용이 나타나요. 반드시 미네랄은 다른 여러 필요한 미네랄을 같이 결합된 상태, 복합체 형태로 섭취해야 돼요. 바닷물 속에는 수많은 미네랄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네. 그걸 그 바닷물을 그대로 건조해서 만든 천일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이 나트륨 그 많이 먹는다고 해로운 거 아니다. 나트륨 먹어야 된다. 예, 맞아요. 나트륨 만약에 결핍이 되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나트륨 조금 많이 먹는다고 문제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제염을 많이 먹어가지고 나트륨 단일 성분만 많이 먹었을 때 이게 바로 고혈압을 일으키고 위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천일염은 다른 미네랄들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좀 짜게 먹어도 괜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되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나트륨 먹어도 괜찮다는 의견은 바로 천일염의 나트륨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다만 그 소금 천일염 먹자고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네. 이제 반론을 좀 제기를 합니다. 네. 요즘 바닷물 맞아요. 많이 오염돼 있으니까 네. 환경 오염 문제, 네. 뭐 저기 환경 호르몬 문제, 뭐 플라스틱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제음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네. 동의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 지구의 앞날을 위해서도 큰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 아닙니까?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야지
이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방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방치하고 그러면 그냥 해로운 그 정제염을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 그런 그 해수 오염이 좀 신경 쓰신다면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염이 나온 거예요. 죽염. 잘 아시잖아요. 대롱통에 넣고 구워서 만든 거. 네. 이거는 이 죽염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그 천연염은 말이죠. 충분히 숙성시켜가지고 간수를 완전히 빼냅니다.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죽는 수도 거의 대부분 없어져요. 그리고 이거를 높은 온도에서 여러 번 구워요. 그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있던 여러 다른 이물질들, 오염물질들 거의 대부분 제거가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든 양질의 그 죽염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금도 근데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종류가 꽤 많죠. 뭐 요즘에 보면은 뭐 치약 같은 거 보면은 뭐 히말라 핑크솔트 뭐 해가지고 저도 뭐 잘 모르는 소금도 있던데 작가님은 죽염을 주로 드시는 건가요? 저는 죽염 먹어요. 집에서. 집에서는 죽염만 먹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그 유명 소금들 보면 뭐 이제 뭐 암염 같은 거 있죠. 네. 암염 같은 거는 그 보존만잘돼 있으면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봐요. 그때는 채 바닷물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였고 거기에 이제 미네랄도 그대로 다 남아 있고 네.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 신안 앞바다 신안 앞바다에 생산되는 그 천연염 말이죠. 거기 미네랄 분포가 아주 이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보통 좋은 소금 하면 프랑스 연안에서 생산되는 계량도 소금을 꼽는데 네. 굉장히 계량도 소금 비싸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 소금이 계량도 소금보다 또 미네랄 구조가 구성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 바닷물 오염은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천연염 그대로 드셔도 된다고 보는데 정 신경이 쓰신다면 천연염으로 만든 죽염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제염은 피하라. 정제염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제염은 짜게 먹지 말라는 게 정제염을 많이 먹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방에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 맛소금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예. 이 맛소금이라는 건 뭔가요? 그게 이제 또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웃은 일이기도 한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조미료 안 써요.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집에 가서 식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아주 감칠맛이 잘 나요. 나물 같은 데서. 네. 뭐 찌개 같은 데서. 그래서 봤더니 맛소금을 쓰시더라고. 맛소금 보세요. 소금이 있는데 소금에 조미료가 섞인 거예요, 그게. 맛소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소금에 MSG나 아니면 뭐 식상계 조미료들이 섞인 겁니다. 그건 조미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제염에 조미료가 섞여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정제염에 조미료가 섞인 겁니다. 그래서 맛소금이군요. 그래서 맛소금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런 소금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쵸, 그냥 예. 좋은 소금으로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소금만 쓰네. 조미료는 안 쓰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본인도 모르게 조미료를 계속 쓰고 있었던 거죠. 요즘 뭐 연두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복합 조미료라고 그러죠. 예, 그런 요즘 거 뭐... 보면은 이제 신개념 조미료라고 그래서 네. 이제 자연 소재를 내세워서 네. 아주 안전한 일반 화학 조미료, 네. 인공 조미료 쓰지 않고. 만든 듯한 그런 광고를 하면서 네.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조미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MSG나 뭐 이런 조미료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직접 첨가는 안 해요. 그런데 거기 잘 보세요. 단백 가수 분해물. 뭐 이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네. 식물성 분해 단백이랄지 대두 가수 분해물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이러한 그 물질이 꼭 들어가거든요. 네. MSG 같은 인공 조미료와 똑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실제로 MSG가 들어있어요. 다만 그거는 지금 식품 법규에서 첨가물로 분류를 안 해요. 네. 그냥 식품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표기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표기를 안 해도 돼요. 소비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분석해 보면 나와요. 그 담뱃가스 분해물을 사용하면 거기에 그 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부수적인 물질이 검출이 되거든요. 네네. 신개념 조미료들, 복합 조미료들 네. 거기에는 대개 보면 그런 그 단백 가수 분해물이라는 물질이 사용돼요. 그게 아주 맛의 원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미료하고 똑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해로워요. 그게. 그거 만들 때 그게 바로 그 염산을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네네. 염산으로 그 단백질 소재를 강제로 분해시켜서 만들거든요. 예, 입맛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조미료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물질 자체가 해롭습니다. 제가 작가님 그 책을
거의 한 15년 전에 읽고, 그때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제가 그 조미료, 그 MSG를 어떻게 개발했나, 누가 만들었나, 이거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근데 제가 그때 책에서 읽었을 때는 이런 거였어요. 어떤 일본인이 예. 이제 소고기인가? 그 고기를 넣고 막 육수를 고운 거죠. 예. 먹어보니까 되게 감칠맛이 나더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제 끓여가지고 이제 가루가 된 거죠. 예. 계속 끓이다가 물은 다 날아갔으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MSG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걸 읽었을 때는 그럼 이걸 천연물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제가 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 예. 천연물 맞습니다. 결국은 그분이 이제 다시마. 다시마에 그 물질이 많거든요. 네. 그 다시마를 이용해서 그 물질을 분리에 성공을 했고 네. 그게 오늘날 MSG가 개발된 그 원동력이 된 건데 그분이 이제 이케다 박사예요. 일본은 이제 유명한 분인데 네. 이 일도 사실은 획기적인 일이에요. 감칠맛을 좀 가장 값싸게 낼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개발한 거니까. 네. 그리고 그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온 건데 네. 그 MSG의 주성분이 글루탄산입니다. 그 글루탄산이 소고기에도 들어있고 버섯에도 들어있고 또 뭐 된장에도 들어있고 네. 멸치에도 들어있고 다시마에 무척 많이 들어있고 그런 거거든요. 글루탄산이 무언가 하면은 사실 아미노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해롭지 않겠거니 그런 자연 식품 소재에도 들어있는 것이니까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처음에는 그렇게 그런 자연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글루탄산으로 추출해서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후로는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또 한때 또 만들었어요. 값싸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효소공법으로 만듭니다. 아. 효소공법으로 만드는 게 가장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해요 지금은. 네. 효소라고 그래 가지고 뭐 된장 간장 같은 우리나라 그 전통 발효식품을 생각하면 안 돼요. 발효 네. 공장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고순도에 유리된 글루탄산 성분이에요. 이거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혈액의 글루탄산 농도를 한 20배 내지 40배 정도로 높입니다. 이게 바로 혈액 속을 타고 돌면서 신경계를 손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MSG가 신경 독성 물질인 이유예요. 근데 그 자연식품 소재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분해되면 글루탄산 나오는데 거기는 네. 글루탄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아미노산도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복합 체 형태의 그 아미노산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잘 대사가 돼요. 해롭지 네. 않아요. 그게 바로 차이예요. 자연식품 소재의 글루타민산 성분하고 인공조미료의 글루타민 성분은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에 근본적으로 다르게 인식을 한다. 우리 몸에서 다르게 작용한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게 MSG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네. 그런 그 맹점이 좀 있는 거고 누가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MSG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대개 화학자나 식품과학자예요. 그분들 지식으로 볼 땐 해롭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신경독성 물질인데 신경과학자한테 물어봐야죠. 신경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여리문열 해롭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MSG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논문이 계속 나와요. 지금까지 계속 나올 거고 매년 나와요. 올해도 나왔고 내년에도 또 나올 거예요. 물론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어요. 근데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논문들의 그 발표자는 누군가 연구비를 식품업계로부터 조달받는 분들입니다. 식품업계 이익에 반하는 연구 결과 고지고대로 발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MSG의 그 발견 과정, 개발한 과정을 보면은 이제 다시마라든지 뭐 소고기든 그런 거 이제 끓여서 자연의 원료에서 추출해서 만들어진 건 맞는데 예. 이제 지금의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이제 MSG 조미료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뭐 다시마 끓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보통 보면은 이제 자연 소재 이제 대개 탄수화물 소재인데 네. 그 자연 소재를 이용해서 거기에 미생물로 다 발효를 시켜요. 미생물의 그 글루탄산 성분을 네. 왕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효소를 내는 미생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발효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발효를 해서 글루탄산이 나오면은 거기에 다른 이물질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럼 그거를 거기서 이제 글루탄산 성분만 추출을 해냅니다. 추출해내는 과정이 또 이제 해로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추출하는 글루탄산에다가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글루탄산 나트륨, MSG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감칠맛을 내거든요. 그 이거는 단일 물질이에요. 복합 물질이 아니고 단일 물질이에요. 유리된 단일 성분이에요. 이런 게 바로 우리 몸에 그 신경계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서 가장 나쁜 거 세 가지 정도 어떤 게 생각하세요?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해로운 물질군 하면은 저는 세 가지를 일단 들겠습니다. 네. 일단 수많은 종류의 화학물질들. 식품 케미컬이라고도 그러는데 화학물질들이 있고요. 그리고 설탕, 과당, 물엿 같은 당류인데 정제를 시켰어요. 그죠? 네? 정제를 시킨 정제당. 네? 정제당이 이제 두 번째 물질군이고 세 번째는 유지류입니다. 기름 성분인데 정제가공유지라고 그래요. 정제가공유지. 뭐 쇼트닝, 마가린 같은 게 주로 이제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세 가지 원료군, 세 가지 물질군.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식품 첨가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정제당, 정제가공유지는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대사될 때 필요한 영양분이 없어요. 칼로리만 있어요. 칼로리 덩어리예요. 그래서 정크푸드라고 하는 게 바로 칼로리만 있고 영양분 없는 식품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품 첨가물이 바로 정크푸드를 만드는 주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소는 그렇게까지는 해롭지 않은가 보죠? 당연히 해롭죠. 색소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색소가 있고 이제 합성색소가 있고. 하여튼 합성색소 해로운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합성색소는 다 화학물질들이니까 무척 해로워요. 합성색소는 그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천연색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심을 주시는데 물론 천연색소는 합성색소에 비해서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물질로부터 추출해서 만들거든요. 천연물질로부터 추출해서 만드는데 그 색소 성분은 한 가지만 추출해서 내요. 우리가 여기서 식품 상식에서 중요한 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그 식품 속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 물질만 추출해서 먹으면 우리 몸에 새롭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인장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 아니면 뭐 치자열매에 들어있는 노란 색소 그 색소 성분만 추출해내잖아요. 그 치자열매 속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만 추출한 게 치자황색소입니다. 이거를 치자열매 가루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만 추출한 거예요. 또 선인장 열매에 들어있는 붉은색 색깔만 추출해놓은 게 또 천연 적색소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그 천연자가 붙었긴 붙었지만 자연 소재의 어떤 특징을 추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추출하는 과정에서 뭐 거기 용매가 혼입될 수도 있고 또 해로운 물질들이 작용하면서 변질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색소 성분 여기에다 또 사용하기 좋게 뭐 부형제랄지 유화제랄지 안정제랄지 이런 걸 넣어요. 그래야 색깔이 더 선명하게 잘 나오고 사용하기도 좋고 보관성도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이런 그 화학물질들이에요. 이건 바로 그냥 말이 천연색소지 화학물질들이 버젓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연색소도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색소는 안 들어간 게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색소 안 넣고도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못이 송편 쑥 색깔 잘 나오잖아요. 그죠? 쑥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그 쑥 색깔 간단하게 낼 수 있어요. 합성색소 쓰면은 아주 값싸게 간단하게 똑같이 색깔 낼 수 있어요. 저 호남 쪽에서 못이 송편들 많이 만드는데 거기서 만드는 그 못이 송편에 색소 넣을까요? 색소 안 넣어요. 쑥 가지고 아니면 모신잎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색깔 얼마나 예쁘게 잘 나옵니까? 맞아요. 그 사탕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탕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대표적인 정크푸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원료가 설탕, 물엿 같은 정제당입니다. 여기에 저 첨가물도 넣는 건데 색소, 향료, 뭐 유화제, 뭐 산도 조절제 이런 첨가물들이 거의 필수로 들어가요. 이게 바로 사탕인데 그게 보통 이제 사탕에도 딱딱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잖아요. 딱딱한 거는 보통 하드 캔디라고 그러고 부드러운 사탕은 소프트 캔디라고 그러는데 소프트 캔디에는 또 정제 가공유지도 또 무척 많이 들어가요. 정제 가공유지 들어가니까 또 유화제도 또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탕류에는 무조건 영양분은 거의 없고 칼로리만 있다. 그래서 정크푸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사탕 많이 먹으면 충치 생긴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사실 충치는 그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정제당, 정제가공유지, 그 다음에 화학물질들이 사용됐기 때문에 몸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사성의 그 문제,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이 더 문제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탕이나 물엿 같은 거 쓰지 않은
무설탕 캔디가 이제 많이 또 이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근데 무설탕 제품에는 설탕 안 쓰는 걸 맞아요. 네. 물엿도 안 써요. 네. 그렇지 먹으면 달콤하잖아요? 근데 그 단맛을 먹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인공감미료. 주로 합성감미료를 씁니다. 합성감미료 말고 요즘에는 또 이제 뭐 당알콜이라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든다면 뭐 자일유소 같은 거 이런 네. 그 조금 그 진보된 그런 또 감미 소재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걸 또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 물질 자체가 또 문제예요. 그 합성감미료 같은 경우에는 물질에 따라가지고 암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뭐 신경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장내 미생물 균총을 나쁘게 하는 것도 있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또 이게 단맛이 무척 강하거든요. 네. 단맛만 있지 실체가 없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보면 단맛을 느끼면은 원래는 당분이 들어왔다는 뜻인데 합성감미료를 먹으면 단맛 느꼈지 당분이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당 대사 시스템이 혼선을 겪게 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대사 증후군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살이 쪄요, 살이. 칼로리가 없는데도 오히려 더 비만을 더 부른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도 많이 있어요. 동물 실험 해보면 그게 또 확인이 돼요. 그래서 진짜 사탕도 진짜 제대로 만들면 얼마든지 우리가 훌륭한 사탕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단맛은 내야 되니까 네. 정제당 대신에 정제하제는 자연의당, 비정제당이 있습니다. 비정제당을 쓰고 그 다음에 기름도 우리가 자연의 기름이 있어요. 정제 강화하지 않은 자연의 기름 필요하다면 쓰고 식품 첨가물은 최대한 배제한 그러한 사탕도 일부 있어요. 그런 사탕 우리가 이용하면 돼요. 그런 사탕 해롭지 않아요. 사탕과 비슷한 껌. 껌. 껌은 사실 제가 이거 뭘로 만드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네. 껌이 어떻게 보면 비닐에 가려진 가공식품인데 네. 거의 100% 식품 첨가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껌의 뼈대가 바로 껌 베이스라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라벨에 보면 껌 베이스 이렇게만 딱 써놓으셨죠? 예, 껌 베이스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쵸. 이게 껌 베이스는 이게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학물질들이 뭔지 이게 알 길이 없어요. 그 껌 베이스는 그 구성물질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 화학물질 덩어리에다가 또 다시 거기다가 색소, 향료, 산도절제, 유화제 뭐 이런 걸 넣어서 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껌이에요. 껌은 삼키지 않는 식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전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껌은 그 씹으면서 생기는 침은 삼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삼키는 첨가물도 다 먹는 거예요. 실수로 껌 베이스도 삼키는 경우도 많죠. 특히 네. 아이들 경우에는 그 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 화학물질 그대로 먹는 거고요. 특히 이 껌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에서는 향료를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껌은 그 향미를 지속적으로 아주 강하게 내줘야 되는 게 이게 아주 품질적으로 볼 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향료를 무척 많이 써요. 일반 가공식품에 비해서 한 5배 내지 많은 거 한 10배 정도까지 향료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고향료 식품입니다. 껌도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턱뼈 운동에 좋거든요. 네. 그래서 서양에서 보면은 이런 화학물질 거의 쓰지 않은 그런 그 껌들이 일부 있어요. 껌 베이스에도 화학물질 안 쓰고 천연 치클 있죠? 네. 예, 천연 치클로 껌 베이스 만들고 다른 식품 첨가물 최대한 배제해서 만든 이런 껌들이 서양에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신문 보니까 이제 껌은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네. 업계에서도 예. 이게 좀 미스터리다 싶을 정도로 뭐 잘 모르겠다 왜 줄었는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껌에도 보면은 요즘 또 무설탕 껌이 또 이제 대신 또 네. 이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 껌이 줄었다는 거는 예전에 그 설탕 써서 만든 그 껌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고 요즘에는 무설탕 껌은 여전히 인기예요. 특히 이제 자일들 껌이 인기인데 그 자일들 껌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 그 합성감미료들이 꼭 들어가요. 네. 그거 나름대로 또 해로운 거예요. 다른 첨가물도 똑같이 들어가고. 그 무설탕 껌 좋은 점 딱 하나 있어요. 네. 충치 건강 측면에서, 그러니까 치아 건강 측면에서는 네. 도움이 돼요. 자일리톨 때문인가요? 그렇죠. 자일리톨은 충치균이 안 먹거든요. 네. 그렇다고 자일리톨 껌 씹었다고 해서 양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임시로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양치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양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젤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젤리도 이제 뭐 일반 캔디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수분만 많은 캔디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여기에 증정제들이 많이 들어가요. 젤라틴 같은 거, 검류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씹힐 수 있도록 쫄깃쫄깃한 식감을 주면서 다른 첨가분들은 캔디하고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요즘 이제 캔디 시장이 많이 위축되면서 네. 젤리 시장이 크게 커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쫄깃쫄깃한 사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따로 증정제들이 더 많이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아주 현란한 색깔 이건 색소로 내는 거고 아주 상큼한 맛 이거는 향유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도절제 같은 거 필수로 들어가고. 네. 그 이제 패스트푸드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뭐 햄버거나 피자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저는 이제 햄버거 샌드위치 같은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이제 뭐 좀 뭐 샌드위치 특히 이제 햄버거도 그렇지만 예. 뭐 빵에다가 이제 예. 고기 뭐 햄이든 뭐 그 예. 패티가 들어가든 예. 거기에 양상추 올라가고 뭐 피클 오이 피클 올라갈 수도 있고 예. 토마토 올라가서 먹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햄버거를 먹을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고루 섞인 예. 완벽한 식품이다. 예. 라고 이제 좀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거 하나 먹으면은 야채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끼씩 더 풍부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샌드위치 자체는 좋아요. 제대로만 만들면. 근데 시중에 샌드위치들 보시면은 거기 일단 샌드위치 빵. 네. 빵에는 이제 수입밀가루에다가 여러 가지 산도조절제들 들어가요. 그 샌드위치 그 빵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게 이제 산도조절제들입니다. 거기 아까 이제 인산염 말씀드렸죠. 네. 인산염 무척 많이 사용되고 그 샌드위치 빵 자체도 어떤 첨가물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그 소스 같은 것들, 뭐 고명 같은 것들 이런 게 이제 맛을 내는 주체인데 여기에 이게 다 조미료 향료예요. 조미료 향료. 물론 거기에 뭐 일부 채소 과일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거의 생생용이에요. 그거 가지고 채소 과일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채소 과일 먹으려면 그것도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네. 그리고 대개 거기에 사용되는 그 햄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뭐 치즈 같은 거 이런 것들 식품첨가물도 무척 많이 사용돼요. 거기도 보존료도 사용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든 일반 식품 매장의 그 샌드위치들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런 첨가물 쓰지 않고 만든 예, 웰빙 샌드위치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샌드위치는 저는 좋다고 봐요. 식사 대용으로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패스트푸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이제 햄버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햄버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표적인 고지방 식품이에요. 패스트푸드들이 다 비슷한데 특히 햄버거에 정제가 음료지가 이제 무척 많이 사용돼요. 그거 맛있잖아요, 굉장히. 왜 이렇게 네. 맛있는 거예요? 그 조미료 향료 맛이에요. 햄버거 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감자튀김입니다. 그 감자를 기름에 튀긴 거 아닙니까? 그 집에서 한번 감자 썰어서 기름에 튀겨보세요. 그거 못 먹을 거예요, 맛없어서. 그런데 왜 그렇게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감자튀김은 맛있는 건가? 조미료 향료의 힘이에요. 근데 이 감자는 튀길 때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되게 이제 높은 온도에서 튀기는데 이때 위험한 물질이 또 만들어져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건 또 조심해야 돼요. 네. 되도록 낮은 온도에서 튀겨야 되고요. 높은 데서 튀길수록 많이 만들어져요, 이게. 그리고 감자 튀김하면 과자에도 있지 않습니까? 감자를 튀긴 거. 네. 포테이토 칩. 네. 포테이토 칩도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패스트푸드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피자입니다. 그죠? 네. 피자. 네. 피자도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좋은 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치즈가 많이 사용되잖아요. 맞아요. 치즈는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인데. 네. 또 오해를 하시는 게 피자에 사용하는 그 치즈들 말이죠. 모조 치즈예요. 모조 가짜라는 말씀이시죠? 가짜 치즈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유를 거의 쓰지 않아요. 쓰더라도 생생유로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정제가공유제다 식품첨가물로 모양만 치즈로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모조 치즈를 주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써요. 그게 업무용 치즈라고 그래요. 그 치즈도 진짜 천치즈가 있고요. 네. 있고요. 가공 치즈가 있고 모조 치즈가 있는데 되도록 천연 치즈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 천연 치즈를 써서 만든 그러한 그 피자 있어요. 이탈리아의 전통 피자가 그거예요. 그런 피자는 좋아요. 대개 이런 패스트푸드 먹을 때는 또 같이 마시는 음료가 있죠. 청량음료의 제왕 콜라. 네. 콜라는 또 당분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당부 식품이라고. 패스트푸드 자체는 고지방 식품이고 콜라는 고당부 식품이고 고지방 고당부 식품을 같이 먹으면은 더욱 쉽게 중독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햄버거나 뭐 감자튀김이나 피자나 먹으면서 아 콜라 생각이 난다 그러면 아 나는 중독됐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더욱 중독성을 부추긴다는 그런 연구 자료가 무척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중독성 물질하고 유사한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연구 자료도 있어요. 같이 먹는 음식도 문제군요. 그러니까 뭐하고 같이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피로회복 드링크. 커피가 싫다는 분들도 이 피로회복 드링크들은 좀 먹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피로회복 드링크. 이거 뭐 카페인이 많이 들어서 문제인가요? 대개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그 각성 음료 네. 많이들 드시는데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죠? 업체에서도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하니까 네. 몸에 좋을까요? 물론 거기 이제 몇 가지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서 얼마나 유익하게 작용할까? 그 물질들이 대개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지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거기에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네. 식품첨가물하고 똑같아요. 향료, 색소, 산도조절제, 감미료 이런 것들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이런 것들 같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그 카페인이 문제예요. 각성 효과를 내야 되니까 카페인을 쓰는데 카페인은 대표적인 신경독성 물질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이 먹으면 안 돼요. 학생들도 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은 별로 잘 없어요.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 아직 이 신경독성 물질에 대해서 내성이 없기 때문에 특히 그런 그 피로회복 드링크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생각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허브차 같은 거 그런 거 참 좋아요. 그죠? 아니면 녹차, 우롱차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전통 수정과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수정과 식혜 네. 그런 거를 기분 전환용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작가님 주로 어떤 차를 선호하시나요? 저는 녹차를 즐겨 마셔요. 녹차. 녹차 즐겨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식혜. 식혜도 설탕 쓰지 않았는데 달콤하게 네. 만든 그런 식혜가 있어요. 그거 기술적으로다가 단맛을 내야 돼. 단맛이 좀 자극적이진 않아요. 네. 아주 은은하게 단맛을 주면서 엿기름에 그 깊은 풍미를 주는 그런 그 식혜들 있거든요. 네. 그런 식혜 저는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녹차는 뭐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건가요? 녹차도 주로 이제 저는 집에서 이렇게 우려내서 먹습니다. 찻잎을 직접 그 티백에 넣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시중에 티백으로 나오는 녹차들도 있는데 네. 간편해서 좋긴 한데 뭐 그것도 아쉬운 대로 먹긴 하지만 네. 되도록 그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 우려내는 과정에서 네. 포장 재질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었지만은 별로 그렇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네. 완벽하게 안전하다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좋은 점이 더 많아요. 그것도 녹차가 원래 좋은 식품이니까 네. 그렇지만 집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우려내서 먹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먹는 이제 좀 식용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식용유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식용유 유지류인데 네. 가공식품에 무척 많이 쓰잖아요. 정제 가공유지라는 건데 그게 이제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용유는 액체고 네. 정제 가공유 중에 쇼트니아하고 마가린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체 유지예요. 그죠? 먼저 액체유.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아마 대두유일 겁니다. 콩기름이죠. 콩기름이죠. 대두유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시나요? 그거 보통 콩을 참기름 짜는 식으로 이렇게 압착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순진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런 그 식용유를 추출유라고 합니다. 추출이라는 게 녹여낸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려면은 뭐 반드시 매개 물질이 필요해요. 네. 용매가 있어야 돼요. 기름을 녹이는 용매. 주로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을 씁니다. 석유화학 물질이에요. 대두유 공장에 가면 커다란 탱크가 있어요. 그 안에 핵산이라는 석유화학 물질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콩을 집어넣고 기름을 녹여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용매하고 기름하고 분리돼서 그걸 정제해서 벽에 담아놓은 게 우리가 이용하는 식용유. 콩기름입니다. 그게. 다른 식용유들도 다 저기 추출, 대개 다 그 추출을 해서 만들어요. 다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식용유를 많이 이용하니까. 근데 완전히 그 용매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암만 잘 분리를 해도 소량씩 남아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5ppm까지 남아있는 걸로 돼 있어요.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당장 탈은 안 나는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용유는 반드시 추출 정제하지 않은 참기름 짜는 식으로 압착해서 만든 압착유를 드십사.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는 게 압착유입니다. 예, 예, 그게 안전한 식용유고요. 그리고 이제
붓기름이죠. 쇼트닝 마가린 같은 고체 유지. 이거는 추출 정제로 화학 반응시킵니다. 그럼 액체가 고체로 변해요. 그래서 굳기름이 되는 거예요. 경화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화유를 갖다가 인공 경화유라고 그래요. 화학적인 처리를 해서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인공 경화유는 지방산 분자 구조가 미세하게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낫도록 해요. 안 먹습니다. 증식을 안 해요. 썩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쇼트닝 마가린 여간에서 변하질 않아요. 그걸 써서 빵을 만든다든가 뭐 식품 만들면 그 식품도 보관성이 좋아져요. 유통기한을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지방 전문가들이 그런 쇼트닝 마가린 같은 기름을 플라스틱 유지라고 합니다. 잘 썩지 않는다 그래서. 네. 그리고 사실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분자 구조가 플라스틱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굳기름을 쓸 때도 인공 경화유가 아닌 자연의 굳기름이 있습니다. 자연의 굳기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저는 유지방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굳힌 버터를 추천해 드립니다. 버터 중에서 자연 버터, 천연버터죠? 예, 그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뭐 버터 나쁘다는 얘기 일부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네. 예, 그건 맞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서양 사람들 같이 육아하고 싶은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해롭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식습관으로 볼 때는 특수하게 그 유광식품 많이 이용하지 않는 한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먹는 일 전혀 없으니까 맘 놓고 버터 드시고 버터가 사용되는 식품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버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지용성 영양분들을 우리가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 버터가 우리 몸에 면역력이 좋게 해준다는 그런 연구 자료도 많이 있고요. 뭐 콜레스테롤 문제라든가 뭐 포화지방이 어쩌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자연의 포화지방, 자연식품의 콜레스테롤은 네. 우리 몸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우리 몸에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버터는. 그러니까 식용유 같은 경우에 이제 눌러서 짜는 우리가 참기름 뭐 그렇게 짜듯이 그런 식용유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압착유입니다. 잘 보시면은 압착이라는 우리 글자가 있든가 영문으로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글자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은 근데 이제 그 뭐 콩이든 뭐 해바라기씨든 그런 거에 유기용매를 넣어서 기름을 녹여내는 거죠. 그러니까 콩기름에도 있고 모든 기름에는 다 압착유가 다 있어요. 근데 일반 식용유에는 압착유가 흔치 않아서 우리가 찾기가 지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가장 찾기 쉬운 압착유가 지금은 일반 마트 같은 데서는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이 많아요. 근데 올리브유에도 추출 정제한 일반 올리브유도 있습니다. 그거는 권해드릴 수 없고 꼭 추출 정제하지 않은 압착 올리브유를 권해드립니다. 작가님 이제 영상 이제 그 댓글들 보면은 그 첨가물들이 들어간 건 맞다. 근데 이제 그 양이 그렇게 이제 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 너무 이제 뭔가 과장하거나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학물질이 우리 식품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게 19세기 한 후반 꽤거든요. 지금부터 한 150년쯤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체 과학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요즘에 이제 생리학이나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식품 첨가물들의 유해성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보통 해로운 화학물질은 PPT 농도에서도 해롭게 작용한다. 특히 내분비 결합물질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킨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PPT 농도에서도 우리 몸에 해롭게 작용한다. PPT 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1조분의 1입니다. 커다란 수윤장이 있다고 할 때 그 수윤장을 물로 가득 채웠을 때 거기에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다고 보시자고요. 전체 물에 대한 잉크 한 방울의 양이 1조분의 1입니다. 네. 아주 극미량이죠. 네. 그 정도 허량으로도 우리 몸에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식품 첨가물 사용되는 농도로 보면은 특히 이제 향료 같은 거 아주 적게 사용하는 첨가물에 속하는데 그런 게 ppm 단위로 사용합니다. ppm은 ppt의 100만 배나 돼요. 100만 배.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있어요. 그분은 해로운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서 한 분자라도 해롭게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자 단위에서 유해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양 가지고 알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첨가물 사용하는 농도 굉장히 높은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로운 거네요. 예. 암만 적게 쓴다 하더라도 네. 우리 몸에서 해롭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엔 몰랐어요. 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된장 고추장 이제 여쭤봤잖아요. 예. 그 식초는 또 어떻게 골라야 되나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예. 식초도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죠. 우리가 잘 많이 먹으면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식초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연 발효 식초. 둘째, 그냥 발효 식초. 셋째, 합성 식초. 합성 식초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빙초산을 물로 시작한 거예요. 빙초산은 서양에서는 독극물로 취급하죠. 예, 발암성이 있고 우리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점막을 손상하고 굉장히 해로운 물질입니다. 일단 합성 식초는 제거하자고요. 가끔 표기할 때 시석초산이라고도 표기해요. 이게 합성 식초입니다. 이거는 빼고 그럼 이제 천연 발효 식초하고 그냥 발효 식초가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라벨을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천연 발효 식초인 경우에는 그 원료 한 가지만 딱 써놨어요. 예를 들면 곡류. 곡류로 되게 이제 식초 만들지 않습니까? 네, 현미. 그렇죠. 현미 뭐 이런 거로. 아니면 또 이제 과일도 만들죠? 네. 과일. 뭐 사과 식초도 있고. 사과 식초, 감 식초 같은 거. 네. 과일 이게 한 가지만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천연 발효 식초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천연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 미생물의 그 효소를 이용해서 발효 숙성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꽤 걸려요. 이게 바로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이 안에는 천연 소재에 들어있는 유익한 영양분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발효 숙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퇴로 만들어지는 유익한 물질들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영양분이. 이런 천연 발효 식초. 이게 좋은 식초예요. 그러면 그냥 발효 식초는 어떠냐? 이거는 발효를 하긴 해요. 그래서 합성 식초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라벨을 잘 보시면은 주정이라고 써놨어요. 주정이 뭔가 하면은 소주 원료예요. 에틸알코올이에요. 네. 여기 영양가, 영양분 없어요. 이거를 그냥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빠르게 발효를 시킬 수 있죠. 숙성도 뭐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거를 업계에서는 관행상 양조식초라고 그럽니다. 예? 이 양조식초가 그냥 이제 발효식품인데 이거는 패스트푸드성 식초예요. 발효를 하긴 했지만 그 안에 영양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발효는 했지만 예, 그다지 권해드리기 쉽지 않고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예.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을 정의할 수 있겠는데 저는 좋은 식품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향기다 라고 한번 그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질병은 뭔가요? 나쁜 식품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은 추한 악취다. 그렇게 식생활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식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보통 식생활이 잘못되면 병에 걸리는데 무슨 병입니까? 현대병이라고도 그러죠.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는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중풍, 뭐 심장병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질병도 꽤 많이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식생활이 잘못됐을 때 걸리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다 아냐? 이건 반쪽에 불과해요. 또 다른 반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무서워요. 정신건까지 해친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식생활이. 대표적인 게 우울증입니다. 뭐 불안, 짜증 같은 것도 있고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격, 심리, 행동, 정서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나쁜 식품들이. 그래서 식생활을 잘하자 그러면 아유 나쁘고 자꾸 그러지 마라. 나는 그냥 맛있게 그냥 먹을래. 아이 그러다 병 걸리면 일찍 죽으면 되는 거지. 뭐 90살, 100살까지 살 일 있어?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 오해입니다. 식생활이 잘못돼서 생기는 병, 이거 생활습관병, 이거는 걸린다고 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평생 약에 의존해서 병석에 누워서 투병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불행스러운 노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변에서 보시나요? 최고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값싸고 안전한 방법, 우리 식탁구에 있다는 말씀, 우리 식생활을 아주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건강 수명이 중요한 거니까, 그죠? 건강 수명을 우리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길, 그건 바로 우리 식생활에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